주간 브리핑입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낸드 플래시 가격은 지난달 8% 넘게 상승해 4.56달러까지 올랐고 디램 가격도 한 달 동안 무려 26.67% 올라 3.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반도체 비중이 큰 한국 수출 실적이 지난 3, 4월 연속 월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업계에선 현재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업체들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배터리 산업도 꾸준하게 업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함께 보시죠. 늘어나는 배터리 수요에 맞춰 배터리 소재 생산에 대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LG화학은 올 2분기까지 세 자릿수 인력을 채용하고 오는 2026년까지 양극재 26만 톤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이번 증시 상장을 통해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1조 1,300억 원을 투자해 폴란드의 분리막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2030년까지 양극재 40만 톤, 음극재 26만 톤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주요 배터리 소재 생산 능력을 늘리고 인재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다음 기사는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요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이른바 주린이들을 현혹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 리딩방 운영자들을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고급 정보를 미끼로 최대 수백만 원까지 요구하며 VIP 비공개 회원방 가입을 유도하는데요. 유료반 계약 이후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딩방 피해 호소 민원이 지난해 1,744건으로 1년 새 53%나 급증했는데요. 금감원은 유사 투자 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고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의 봄이 돌아왔습니다. 올 들어 조선 빅3,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선박 수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이들 3사의 수주 금액은 145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배가량 늘었는데요. 특히 한국조선해양은 이 기간 동안 총 86척을 수주해 앞으로 2년 6개월치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의 컨테이너선 발주가 증가하고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난 점이 호재로 꼽힙니다. NH 투자증권은 올 하반기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서 나올 LNG 운반선 본 계약이 이루어질 텐데 최소 40척에서 60척만 계약돼도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계의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 경향신문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4.18%가 법정 비율대로 유족 4명에게 상속됐습니다. 업계 관측과는 달리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분을 몰아주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우선 1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속세 분담을 염두에 둔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지분이 없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이번 상속 지분에 따라 각각 800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를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유족 각각 지분이 3%를 밑돌아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일가가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 최대주주가 된 부인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이 경영권 방어나 계열 분리 같은 이슈에서 이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